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코! 어디로 가야 하오? 난 속죄할 것이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 디모데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악취나는 적을 상대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편할 게 없지.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야! 변호한 공격, 적의 심장박동이 빨라지는군. 망설임은 없다! 이코! 맞아! 허야! 통! 통! 기분 대사를 몰라! 일로와! 다스릴 줄 아는 건 힘이 진정한 힘이야. 오늘 당신에게 승산은 없어. 네, 눈도 안 보이는 게 까불어. 통! 에코! 앞이 안 보이는 적은 백전백승이지. 우와! 일로와! 이 자식 독침으로는 승판이 안 나겠군. 어쩔 수 없이 칼을 써야겠다. 내게 망설임은 없다. 어휴, 살려주세요. 포탑! 내겐 포탑이 있어. 올 테면 와 보시지. 야비한 자식, 치사하게 포탑으로 도망가겠다니. 안 되겠다. 그냥 죽여야지. 야! 뭐야? 왜 포탑이 발사하나? 퍼스트 블러드. 에, 젠장. 넥스, 포탑이 안 나가잖아. 에, 그래서 오류인 것 같은데. 디보 녀석, 내가 너희 집까지 따라가서 엉덩이를 찰싹찰싹 해주겠어. 에, 때려볼 테면 때려보시지. 어디로 가야 하오? 감각을 넓히셔. 뭐야? 포탑이? 기본 녀석 죽여주겠어. 이리 와봐. 나 포탑 뒤에 숨으면 되죠. 적에게 당했습니다. 뭐야? 왜 우리 팀 포탑 안 나가는 거야? 아, 여기가 소환사의 협곡인가? 아예 엄청 신기하네. 신기해. 게임에서 봤는데. 아예 누군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브론즈라니요. 아, 브론즈라고? 아예 냄새가 나는 걸. 브론즈 파이브라니요. 저기요. 뭐야 당신. 아니 게임 속에서 보던 리신이잖아. 아유 근데 리신님께서 왜 울고 계세요? 눈도 없는데. 그니까 네. 아니 내 네. 포탑은 내 네. 포탑은 발사가 안 되는데. 적 포탑만 네. 발사되고. 너무해. 아, 그러니까 이게 포탑이 그 미사일을 안 쏜다 이거죠? 레이저. 아니 안 쏴요 이게. 다 상대 거는 쏘는데 내 거만 안 쏴. 리시님이 고생이 많으셨겠네. 근데 당신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아, 저도 모르죠. 근데 포탑이 발사를 안 하면 게임을 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도 브론즈가 됐다고. 그래도 브론즈가 됐다. 아, 안 되겠네. 내 실력은 챌린저인데.
제가 그러면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모드 없이 포탑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에? 진짜요? 따라와. 모드 없이 만드는 것만 해줄게. 아싸, 나도 이제 챌린저 갈 수 있다. 아, 리신님. 네. 저쪽 적팀 포탑은 있는데 리신님 포탑은 없네요. 에, 제가 너무 화나서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 부셔버렸어요. 그럼 제가 일단 포탑부터 네. 만들고 포탑을 발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드 없이 말이죠. 아... 따라오세요. 진짜 포탑 볼 때마다 너무 화내요. 자, 여기다가 일단 포탑처럼 지어야겠죠? 이쁘게 지읍시다. 오... 네.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네. 자, 뚝딱, 이렇게 해서 뚝딱. 포탑 모양을 지어야겠죠? 자, 만들어 볼게요. 얌. 자, 이제 포탑 갔나요? 이제 슬슬 뭔가 느낌이? 아니요. 아, 다 이제 다 지을 수 있어요. 자. 아, 네네. 자, 여기다가 이제 근데 창을 들어주면 되고요. 근데 제가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아, 리신이었지 참. 네, 제가 앞이 안 보여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에. 제가 지어드릴게요. 자, 이제 팔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아니, 어디 계세요,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아, 네. 여기. 네, 일단 레드 팀이시잖아요. 그쵸? 네. 그 빨간색을 깔아 줄게요. 레드 팀의 상징을. 아.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하세요, 얼굴이? 아, 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네. 리신님 어. 앞에 안 보이시죠? 예. 어, 뭐지? 여기 막혀 있는데. 이러니까 게임 오시지. 어, 어디지? 자, 일단 포탑처럼 대충 지어 봤어요. 자. 어. 하지만 자, 보이지 않네요.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다 지워야 돼서 발광석을 뽑을게요. 자, 됐다. 자, 좀 포탑 갔나요? 어, 만져봐야겠는데요. 이게 포탑인가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저 리신 포탑은 좀 신비하게 지어봤어요. 오. 아, 자, 포탑 갔죠? 오. 만져보니까 그냥 내가 지어본 것 같은데. 이상한 컨셉 주지 말고 보이시는 거 다 합니다. 아. 잘 지었죠? 예. 잘 지었죠? 네. 아, 실눈 뜨고 보니까 보이네요. 네네네. 어때요? 제가 지어도 이거보다 잘 지을 것 같네요. 자, 일단 포차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네, 좀 건축은 여러분들이 네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건축을 잘 못해서. 자, 이제 포탑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공격을 해야죠. 네네. 자, 이제 포탑이 발사를 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자, 드디어 저한테 나가는 포탑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요. 자, 일단 발사기를 꺼내주세요. 발사기? 네, 발사기가 잘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 자, 간단하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조약돌 담장을 꺼내주세요. 울타리도 됩니다. 울타리도. 자, 이렇게 담장을 꺼내주시고. 자, 간단하죠? 오, 이렇게. 네. 십자가 모양이네요. 네, 그럼요. 이게 또 겉멋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멋있게 꾸며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발사기를 가려주신 다음에 발사기 안에다가 가디언이라는 몬스터를 넣어줄게요. 가디언. 네,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꽂아줄게요. 이렇게 어때요? 조금 뭔가 사는데요, 느낌이?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느낌을 주고 싶다면. 저는 이 양조기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빨 같다, 이빨. 멋있죠? 오. 포탑 같나요? 아, 예, 좀 비슷한데요? 아, 그럼요. 자.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제 버튼을 눌러보세요, 리시님. 드디어 나만의 포탑을. 버튼을 눌러보세요. 누를게요. 네. 꼭! 오! 자, 다 많이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탑 공중력이 세기 때문에.
어 많이 어.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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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 주세요. 많이. 자. 자 어때요? 그게 아닌가요 이거? 네. 자 게임 모드 써주세요. 아 예예. 님 포탑이기 때문에 님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디언을 많이 모아보세요. 많이 많이. 엄청 많이. 이크토! 톤. 자 됐다. 잘 지은 거 같죠? 자 여기다가 투척용 투명화 물약을 뿌려주기만 한다면 자 이렇게 방금까지 사라집니다. 어때요? 오, 내 소리는 안 사라지는 걸요? 아, 네. 일단은 게임 모드를 풀어보세요. 네. 님 포탑이 때 님을 때리진 않을 겁니다. 진짜요? 어, 진짜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어, 자 이렇게 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포탑이 있죠? 그 포탑을 마인크래프트로 모드 없이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포탑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어 우리 팀도 때린다는 걸 네, 주의해주시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모드 없이 만들기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